반성해야 할 때 화를 내면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북핵 실험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엉뚱하게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증시도 멀쩡한데 경제 비상사태라면서 경제 법안 직권 상정까지 요구하고 있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북핵 도발을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도 같은 얘기를 했죠. 국가적인 안보 위기 상황인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공개적인 북핵 실험과 테러방지법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가 개최한 토론회에 박영선 의원과 이해훈 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정운찬과 박영선은 안철수 신당이 외연 확장을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인물이죠. 박영선 의원은 탈당에 대해 아직 입장을 안 밝혔고요. 정운찬 전 총리는 아직 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에 이해훈 전 의원까지 합류하는 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편 10일 발족하는 안철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윤여준 전 장관도 조만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의 남자 안철수 의원이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풍선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